내가 찾은 곳은 릴라 국립공원. 이곳의 멋진 칠형제 호수를 보기 위해서다. 5월까지는 눈이 덮여 있는 지역이라 7월에서 8월이 가장 좋은 방문 시기라고 한다. 아름다운 풍광이 내 앞에 펼쳐진다. 많은 사람들이 산행을 준비하고 있다. 저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사람들을 따라 나도 발길을 재촉한다. 구름일까? 안개일까? 릴라산은 쉽게 속내를 보여주지 않는다. 이런 길을 한 시간 넘게 오르자 거대한 호수가 눈앞에 펼쳐진다. 콩팥 호수. 이곳이 다섯 번째 호수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호수에서의 추억을 남긴다. 깨끗한 물 속에 물고기가 다닌다. 산 속에서 만난 물고기 떼. 이들은 어디서 왔을까? 갑자기 날씨가 심상치 않다. 사람들이 하산을 서두른다. 정상에 올라야 하는데. 한여름에 우박이라니. 빗줄기가 거세져 나도 잠시 쉬어간다. 한참이 지나자 맑은 하늘이 고개를 내민다. 험준한 비탈길. 비에 젖어 무거워진 발걸음. 그러나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 조금은 가볍다. 헐떡거리는 숨을 고른 지 한 시간. 드디어 마지막 호수에 도착했다. 눈물의 호수. 빙하가 녹아 만들어져 붙여진 이름이다. 힘들게 오른 보람이 있다. 산 아래로 다른 호수들의 풍광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불가리아 사람들은 이곳에 특별한 기운이 있다고 믿는다. 그 기운이 정상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이 청량한 맛을 의미할까? 아니면 만나는 사람마다 얼굴에 배어있는 엷은 미소의 힘일까? 불가리아는 참 따뜻한 나라이다.